우리 권용호 집사님, 이 특강이 너무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권용호 집사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용호 집사님을 꼼짝 못하게 집에 붙들어 놓으셔서 그 기간 동안에 권용호 집사님이 40여 년 동안 걸어오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집사님을 통해서 세계도시 바로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 각그 세계 도시의 역사, 전통, 뭐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대작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들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권용우 교수님이면서 또 권용우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각 도시를 통해서 또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 걸어오신 그 인생 40여 년의 그 연구의 총망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는 자리 그리고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권용우 집사님은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다잘 아시고 또 너무나 또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앞으로 모실 때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점심 식사도 막 급하게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사랑과 존경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평원 담임 목사님하고 박재민 목사님한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 교역자님하고 또 여러 성도님한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화면은 이제 저들이 그 익숙한 화면이죠. 창경궁에 있는 비번입니다. 제가 그 답사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 비원은 제가 다닌 분 여러 정원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평가받는 그런 것입니다. 제목이 도시 문명과 말 먹거리 종교. 굉장히 생소하고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면 Civilization 이렇게 얘기하죠. Civil은 도시란 말이고요. Jason은 만들다. 문명이란 말은 도시 만들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란 말하고 도시 문명을 저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나타나 있지만은 도시 문명을 말 먹거리 종교 이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코로나 이전에 답사 갔다 찍은 사진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유튜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9강까지 현재 세계도시 바로 알기 권용어 치면은 당장 그 여러분이 이제 그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책은 말먹거리 종교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그이 책을 9권째 낸 책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지금 갖고 왔습니다. 뭐 제가 그 소개하는 그것이 책 제목이 하도 그 특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박영사에서 지난달 3월 29일 날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줬습니다. 보통 그 광고 잘안 내주는데 그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말 먹거리 종교 패러다임으로 각 나라 도시에 탐방했다. 이렇게 썸네일을 잡아줬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저희들은 익숙하게 쓰는 단어인데 잠깐 설명하면요. 그 하버드대 물리학과의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과학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확 넘쳤잖아요. 그 유레카 외쳤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사고 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E equal MC 자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결해내는데 이런 여러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과학 혁명에 나타나는 여러 개념들이 생성됐다가 유지되거나 소멸되는데 이걸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느냐? 쿠는 그걸 패러다임이란 말로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학문 분야에 전달이 돼서 오늘날 패러다임은 슈퍼모델 이런 정도로 개념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먹거리, 종교라는 세 가지 이 개념이 도시 문명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놓은 그 상태입니다. 끝으로 탐방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광 다닙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고요. 저희 그 교회에 계시는 많은 어른들이나 동료들 또 이 말씀 들어보면은 어디 갔다 와도 어디 갔다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뭐랄까 뿌듯한 그 자랑사항 말씀하시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관광은 이제 셀프 관광이다, 셀프 여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첫 이니셜을 따서 S는 C 보는 거죠. E는 eat 먹는 거고, 그 다음에 rest 쉬는 겁니다. In enjoy. 그 다음에 P는 photo죠. 그러니까 가서 먹고 놀고 쉬고 사진 찍어가지고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리를 연락 갔다 왔다. 그럼 사진 굉장히 여러 장을 찍는데 6개월 동안은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그 10년이 지나면은 어디가 어딘지 전혀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몇 장하고 거의 갔다 왔다는 개념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테마 관광인데요. 테마 여행이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바울의 행로를 따라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미술 보겠다, 음악 보겠다, 또는 문학을 하겠다. 뚜렷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상당히 그 공부를 합니다. 그 성역 공부하고 문학 공부하고 미술 공부, 음악 공부하니까 가서 보이는 것이 남다릅니다. 내가 공부했던 데하고 같은가 아닌가. 테마공이 굉장히 남죠.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면은 완전히 연구를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되는데 이게 답사입니다. 우리 같은 이제 직업적 이 지오그래퍼들은 이제 답사 탐험을 하게 되고 탐방을 하게 되는 거죠. 가기 전에 엄청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그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론적인 것을 굉장히 공부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그 문헌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논문이라 이런 것들 쫙 읽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슬로바키아다. 슬로바키아에 대한 그 내용들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이제 사전 그 공부 자료를 가진 거죠. 현장에 가서는 사진 찍고 사람 만나고 자료 모으고 해갖고 샅샅이 뒤집니다. 문제는 갔다 와서인데요. 갔다 와서 그걸 정리 안 해놓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가 거기가 거기 왔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론적인 그 공부를 하고 현장 답사를 철저히 경험을 하고 나중에 와서 실증적으로 자료를 다 정리합니다. 보통 한 지역을 택해서 보름 내지 어느 경우는 이제 한 달. 제가 미국 북미 답사를 가려고 아예 1년 반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말이 이제 교환 교수라는 타이틀을 해서 갔었는데 답사 달려고 한 거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갔다 오는데 그냥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증적인 분석이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샅샅이 뒤지게 되니까 보통 한 지역을 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세계 60여 개국을 갔다 왔으니까 그 많은 세월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어떤 그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이른바 총체적 생활상이다. 토탈 라이프 스타일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갖는다면 전 세계 도시 문명, 국가 문명, 문명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또 대처를 해볼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점까지 나오는 거죠. 이론적 논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 대표적으로 10여 명 정도의 그 논객들을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죠. 기원전 330년경에 몸을 일으켜서 발칸반도, 북마케도니아 몸을 일으켜서 소아시아 전역을 점령합니다. 바빌론 성체가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마지막 거기서 죽은 장소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신경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조선일보에서 크게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길냉발의 신드로 변한 병을 얼어서 죽었다. 그 횟수가 벌써 2500년 전 거를 여러 자료가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의 시신이 없습니다, 현재. 그 얘기에 따르면 이 사람 죽은 시신을 유프라데스 강에다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서 그 지금의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에서 합니다. 여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시켜가지고 다 정리하게 하죠. 땅, 역사, 지리, 문물, 뭐 문화 다 정리하고 그 기록이 현재 남아가지고서 땅에 대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스트라보라든가 톨레미라는 여러 그 눈객들도 참여를 해가지고서 땅에 관한 기록이 남죠. 또 한 사람은 그 오른쪽에 있는 머리 큰 분이죠.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우리는 철학자로만 하는데 이분이 쾨니스베르크 대학에서 철학하고 지리학을 강의했던 교수입니다. 무슨 지리학이냐? 1802년 책을 썼어요. 칸트쉐 휘즈쉐 게오르프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다녔던 데가 자기 연구실하고 집하고 중간에 있는 산책로밖에 다닌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땅에 관한 기록을 했느냐? 문헌을 읽은 거예요. 물건. 머릿속에 다 그 집어넣어가지고서 시간의 문제는 역사가, 이 공간의 문제는 지리가 한다. 그 사이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이성론을 얘기했고 오늘날까지 철학사의 그 틀을 잡는데 그 근간에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다룬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관한 기록에서는 두 명의 아주 특출한 걸출한 지도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은 알렉산더 폰 훔볼트입니다. 폰이 붙어있어 귀족이죠. 그 훔볼트 가문의 이제 귀족 출신의 알렉산더인데요. 그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평생 동안 90세까지 살았거든요. 1800년대 90세까지 살은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오로지 답사하고 책 쓰는데 자비 출판하고 전부 다.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독일 사람이라서 그 당시 독일의 그 학문 세계는 파리였거든요. 파리에 살다가 돈을 다 이제 탕진해버리니까 연금을 받아서 베를린에 정착해서 1845년부터 평생 다녔던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듭니다. 그게 코스모스라는 책이죠. 1859년에 이제 소천했으니까 62년에 나오니까 죽어서 유문지부까지 다섯 권의 책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라만상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학문이 될 수 있다는 주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땅에 관한 학문, 지리학의 틀을 만든 장본인이 알렉산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를린 대학교에 가보시면 앞에 두 사람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이 훔볼트 형제들이 이제 베를린 대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 형이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을 했었고요. 근대 대학의 정신을 만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 휘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교수 생활도 안 했는데 1817년에 어떤 책을 쓴 그 학자를 논객을 생각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베를린 대학교 베를린 사관학교 교수를 시킵니다. 그분이 옆에 있는 아주 소박하게 생긴 이제 아저씨 풍의 교수님인데요. 1820년에 최초의 지리학 교수가 되는 영예를 얻습니다. 평생 이 사람은 이제 이 책 쓰는 게, 왜냐하면 그랑 투어를 주도했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책을 써서 자그마치 2만 3천 페이지에 달하는 19권의 책을 씁니다. 21권의 책이 쓰는데요. 이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땅의 학문이, 땅에 관한 학문을 내가 그 수립하겠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분은 땅을 연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너무나 목적론 쪽 그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방대한 업적으로 해갖고서 오늘날 근대 지리학이 만들어져서 200년의 세월 흘렀고 전 세계 100여 국가에서 학문으로서의 지리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의 뚜렷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논객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하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위달 릴라 블라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랑스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하려면 그랑제쿠를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그 인텔리겐자들이 다니는 것이 에콜 노르말 주피에리베 파리 고등 사범학교죠. 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지리학을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 지리학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바칼로레아에서 상당히 점수 잘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1870년에 보불전쟁에서 패하거든요. 프랑스가. 왜 패했느냐? 독일 사람들이 몰트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리터 강의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 무기를 옮길 때 지리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대 지리학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초중고 대학교 지리학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오늘날 지리학은 거의 국가학문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게 이제 누구 때문에 가능했냐? 이 보라시란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 게 지리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지내는 모든 문제가 다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라첼은 원래 동물학을 했던 그 이 사람이었는데 기자 생활합니다. 기자 생활하니까 세계 다니면서 그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지리학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인간들이 이게 사는 게 좋은데 생명력이 넘치는 인간들은 공간을 점유한다는 거예요. 점점 넓혀간다. 히틀러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아리안족이 최고 우수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라첼이 이론에 하등 하자가 없다. 그 엉뚱하게 이용되는 바람에 라첼이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쓴 인류지리학이라든가 정치지리학이라는 그 논리는 너무 탁월한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지리학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훔볼트가 주장했던 코스모스의 핵심은 토탈리테트입니다. 총체적 관을 가지고서 땅을 연구해야 된다. 경험을 자기가 쌓아야 된다. 평생 동안에 이 사람은 이제 답사단에도 돈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자세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39년간 교수 생활하는데요. 박사만 33명을 길러내고 그 주임 교수만 11명을 만들어내는 전전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이 독일 지리학계, 유럽 지리학계로 완전히 이 사람 때문에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연구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분은 옆에 계시는 이제 인자학에 생긴 할아버지인데요. 중국계 미국입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다니면서 세계 각 곳을 다니니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공짜로 다니고 아버지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샬록 홈스가 썼던 그 탐정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이런 그 현미경을 보면서 자연 관찰하는데 관심을 가져갖고 평생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92세까지 살면서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려고 미네소타 위스콘신에 1년만 교환 교수를 하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전설적인 얘기가 많이 그 나오대요. 그 대학교에서 1년 365일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경비원이고 한 사람은 투안 교수라고 하더군요. 그 밤낮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남는 시간은 없어지는데 반드시 바깥에 나와서 자연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지리학은 세 가지를 연구하더니 실증주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인문과학 방법 하는 거, 막스 이론 가지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번은 두 번째인 인문과학을 해서 그건 현상, 후설의 현상에 대해서 정통해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자연을 노려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A Good Life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소책자인데 멋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 같은데 지리학 책이에요. 자기가 답사 가서 자연 아름다움, 땅의 아름다움을 막 노려하는 그 유려한 문체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서 썼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투안이라는 사람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이 지리학이 거의 그 인문과학의 꽃처럼 되어 있다 싶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논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학자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저한테 또 굉장히 더 감명을 준 분이 이제 장 칼뱅입니다. 그 신학하시는 분들은 거의 우상 같은 사람이죠. 평생 칼뱅은 세 가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법학을 했고요. 본인 위해서 인문을 했지만 하나님 위해서 신학을 했다. 이 생기기는 멋있게 생긴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고심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서 제네바 길거리 다니면 시체가 걸어다닌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27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일생도 참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탱해줬던 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1836년에 처음으로 이 여섯 챕터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23년에 걸쳐서 1559년에 80챕터가 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내갖고 이 책이 개신교에 발부를 돼 있죠. 저는 다 읽지 못했고요. 땅에 관한 내용만 이제 발췌해서 좀 봤는데 아니 지략하시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인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칼뱅은 다섯 가지 논리를 주장하죠. 그 당시 1500년대에 같이 공부했던 바자라든가 또는 스코틀랜드 녹스라든가 저쪽 독일의 루터라든가 루터의 친구 부겐하겐 덴마크 가서 이제 루터교에 계시는 동안 했던 여러 그 논객들이 얘기했던 것이 파이브 솔라잖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서평원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어쨌든 이 칼뱅이라는 사람 때문에 개신교의 논리가 완전히 만들어졌는데 개인의 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칼뱅을 잡아가지고서 새로운 종교 해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칼뱅의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경제학에 잘 아는 알프레드 마샬이죠.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그 학자였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경제학파를 만들어서 미시경제학, 아담 스미스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인데요. 굉장히 그 이 필란트로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많았던 분 같아요. 내 연구실에 들어오려면은 런던의 빈민가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라 할 정도로. 그래서 너희들이 경제하는 목적은 뭐냐? 찬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많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 경제성을 얘기했는데 아예 이 종교 이론 가지고서 자본주의를 논리를 그 설파한 서약자 우리가 막스 베버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 논설을 썼던 걸 봐서 1920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학 자본주의 정신 아주 간단 정리합니다. 개신교도들은 근면성실 자주 열심히 노력해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원동력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논리죠. 너무너무 매력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마치 위그너였던 그 칼뱅이 신분을 타파해가지고서 하나님을 평등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똑같이 되어버린다. 근데 개신교도들이 열심히 돈 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구현한다고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객들은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그 경제하고 종교, 경제하고 문화, 또 종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그 분들이 많은데 정치학하는 사람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 헌팅턴,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정치학 적자입니다. 저 이번에 이제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내는데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세계의 문명이라는 것이 종교와 관습과 이런 거로 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답니다. 8 내지 9개의 그룹이 나눠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돌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문명끼리 충돌해서 새로운 세계가 구축된다. 그런 논리는 뭐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에서 12권의 역사 연구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제리드 다이몬드 지략자죠. 다이몬드가 총균세를 가지고서 농업 문명 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레이미 앨리슨이 예견된 전쟁에서 이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데데스 함정처럼 전쟁이 문명이 일어난다. 논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먹거리, 종교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지리, 역사, 경제, 문화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지난 4년간 거의 정말 바깥을 못 나왔습니다. 완전히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책 쓰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책을 쓰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 쓰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설교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운명 얘기를 하세요. 그 시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33편을 제가 그 봤는데 놀랍게도 8절에서 17절까지가 도시 문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도시 문명의 흥망성쇠를 야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믿질 못하게 했어가지고 제가 오래 알고 있던 목사님한테 이거 사실인지 좀 확인해 달라.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서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나는 유인물에다가 언론에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권영우가 도시의 흥망성쇠를 성경 시편 33편에서 했는데 그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33편을 누가 썼는가 궁금해갖고 뒤져봤더니 기원전 300년에 헬라어로 썼던 그 70역에 다윗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의 부관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12지파 가운데 6명들 뽑아서 72명을 알렉산더에 딱 모아놓고 쓰게 한 그것이 이제 구역의 70역인데 다윗이 많이 썼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연도를 주목하게 되는데 기원전 1000년입니다. 비옥한 춘수달 지역에서 도시문명이 일어나서 1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출현한 1000년 시대 때니까 그 도시문명이 막 흥했던 그 시기에 이게 기록된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야훼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8절 9절에서 도시문명을 흥하게 하는 것은 나다. Inhabitant라는 게 영어 원문에 나오는데요. 이게 도시문명의 핵심 단어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Inhabitant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어 원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면 11절에서 15절까지 성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너희들이 프라스퍼할 수 있는 그 패턴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도시문명이 망하게 하는 거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내가 한다는 겁니다. 도시문명의 흥망성쇠는 야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 이론적으로 지리한 사람들, 역사한 사람, 경제한 사람, 문화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제가 다녔던 경험에서도 확인이 되고 실증적 자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성경에까지 나와 있는데 말 먹거리 종교이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4년간 연구했던 것을 처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다른 데서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사랑하는 예단교에서 발표하겠다 약속했거든요.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리, 역사, 문화 이 내용은 말이죠 말, 종교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경제 문제, 먹거리 산업에 수렴이 되고 지리, 역사, 경제, 문화도 이게 사실 세부로 들어가면 수십 개가 돼가지고서 그거 언제 봐요? 그 나라고 도시를 본다는 게 근데 말, 먹거리, 종교 가지고서는 간명하게 아우타랑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다녔던 그 지역이 전 세계 60여 개국 수백 개 도시가 되는데요. 1987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 2021년, 그 34년간 다녔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 타임 시리즈로 변화되는 현상들이 제 마음속에 정리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유럽은 유튜브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경영 목사님하고 3년간 작업을 해서 29강이 딱 되어 있어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30개 나라가 있는데요. 이것도 유튜브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다 됐습니다. 최근 다 돼가지고 전 세계 62개국 240개 도시를 정리했는데요. 개별 도시에 대해서 말 먹거리 종교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몇몇 구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론적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게 장장 2,50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분량이 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많은 양의 책을 단기간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저 자신이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세 개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가 발리섬을 많이 가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이게 이제 지도를 보면 좀 적도돼 이렇게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특별히 노동을 안 해도 먹을 것 많으니까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섬이 17,000개가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 섬이 6천 개입니다. 그런데 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것이 한 6, 700개 섬이 다 달라요. 그러니 이 통일을 시킨다는 게 거의 어렵잖아요. 이거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 식민 종주국들입니다. 네덜란드가 1602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권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쳅니다. 동의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너희들하고 거래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시작한 300년간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를 합니다. 아무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누가 통치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1900년대 와가지고서 일단 민족주의자들이 야, 우리가 네덜란드한테 이렇게 규모도, 면적도 좁은 나라한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여러 배에 해당되는 2억 8천만 명이 사는 이런 방대한 국가가 왜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통일을 시켜야 되는 방법이 뭐냐.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바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순다어를 바탕으로 해서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하사 인도네시아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다. 선언해버려요. 수카르노가 이 사람이 학부에서는 토목하고 건축하겠던 사람인데요. 1940년대 중후반에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은 판차실라, 건국 5조를 외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다섯 가지를 시켜야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도네시아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기독교 국가냐?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에도 유일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권하고 신분증에다 종교를 써야 돼요. 여섯 가지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빈란을 해놓잖아요. 그럼 빈란은 종교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신론자니까 공산주의자는 거죠. 여권이라든가 신분증 발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써야 됩니다. 토속신앙은 인정합니다. 6, 700개 있으니까 토속 인정하는데 그 여섯 가지를 1965년부터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를 하기 때문에 종교를 완전히 통일시켰어요. 이 나라에는 그 한 8세기경에 이 중동에서 상인들이 이슬람교를 갖고 오는데 1200년대 이후에 주류 종교가 됐습니다. 자, 말로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통일했죠. 이슬람교와 종교를 통일했죠. 먹거리. 먹거리는 그냥 뭐 해결이 되는데 이 나라가 또 임금이 싸니까 중국에서 저기 붕괴가 나니까 아시아의 모든 공장들이 인도네시아로 옵니다. 봉제 공장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말 먹거리 종교 가지고 이 나라는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나머지 디테일은 뭐 이제 자세히 보고 싶은 거는 지리 역사 경제 문화를 보면 되는데 또 하나 나는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슬로바키아라는 나라는 이제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왜냐? 나눠졌어요. 1993년에. 원래 여기가 이제 한 900년대 모라비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동부유럽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던 대제국이었는데요. 갑자기 마자르족들이 쳐들어왔어요. 헝가리인들이죠. 완전히 서슬라브족들을 장악을 해가지고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몇 년 동안에. 자그마치 1000년간. 1000년간 헝가리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1836년에 슈트르라고 하는 민족주의자가 출연해가지고 야 우리도 좀 독립된 국가를 가져보자. 뭐로? 말로 통일하자. 그래서 모라비아 제국 때 썼던 그 말을 복원시킵니다. 슬로바키아어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복원시킵니까? 슈트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이 기독교 팀들하고 어울려서 슬로바키아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통일을 딱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이 지역이 키릴과 메토디우스 이 정교의 선교사들이 왔었는데 나중에 헝가리가 들어온 바람에 카톨릭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 통일이 됐어요. 대개 이제 이 잘 사는 나라들, 독립하는 나라들은 종교가 인구의 70% 정도 됩니다. 70%가 돼야지 딱 통일이 되는 그런 걸 제가 이제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통일이 돼가지고서 슬로바키아가 힘이 없으니까 보헤미아 중심의 체코하고 힘을 합칩니다. 체코 슬로바키아를 만들었다가 1993년에 독립을 해버렸어요. 산악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하늘이 무너도 구멍, 수산의 구멍이 있다고 유럽의 공장들이 다 몰립니다. 왜냐? 자동차 생산 다 하는데 별 그 주민들이 반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서 지금 2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자산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또 하나는 핀란드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피노, 우라로죠. 이 스웨덴에 쓰는 게 게르마노 계열이거든요. 서게르마노 계열인데 말이 달라요. 그 110년경에 이 핀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서 1000년 정도 잘 살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1100년경에 스웨덴이 침공을 해가지고서 이 핀란드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지방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워낙 그 힘이 세니까 핀란드는 없어졌는데 650년간 식민지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옆에는 러시아가 또 점령해버려요. 100년간. 그러니까 750년간 분명히 핀족이 있었는데 스웨덴이라든가 러시아 민족한테 지배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루터교가 이제 하늘이 도왔는지 1917년에 러시아에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걸 틈타가지고 핀란드를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려요. 우리는 러시아의 그 속국이 아니다. 독립국가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자주 독립 이런 걸 위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대신에 나중에 러시아하고 두 차례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영락없이 지는 거죠. 뭐. 졌지만은 국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사람들은 스웨덴의 650년, 러시아 100년.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왜? 밀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그래갖고 핀란드하고 기숙사 생활했던 이제 미국에서 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육갈과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그 울분이 토하니까 이 하드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그 방정을 세웠냐면 한 500만 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글로벌 시민으로 키웁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너희가 세계 최고다. 그래서 핀란드식 교육이죠. 그래갖고 그 첨단 산업을 일으켜가지고서 자그마치 5만 5천 불, 우리는 3만 한 3, 4천 밖에 안 돼. 2만 불 더 벌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3배 정도 되면서 그 침엽선이 쫙 있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좋아요. 산림 자원 풍부하죠. 첨단 산업을 일으키죠. 인구는 500만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5만 5천 불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딱 통일돼 있고 핀란드어는 다시 복원한 거죠. 물론 마을 먹거리 종교 가지고도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뭐 62개국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3개만 정도 이제 하고요. 경험적으로 제가 이 마을 먹거리 종교를 가지고서 도시 문명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리 역사 경제 문화를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실증적으로 과연 이것이 증명이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시 문명 그 다음에 말 먹거리 종교 가지고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도시 문명은 처음에 비옥한 초숙달 지역의 문명이 나옵니다.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논객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초숙달 모형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 있다고 해서 이제 됐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문명부터 출발하죠.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아수르 문명이 있고요. 저희 느부갓네살기 나올 때 늘 이제 바빌론하고 아수르가 나오는데요. 그런 문명이 쭉 진행됐는데 그것이 이집트 문명까지 가서 상이집트인 테베 문명, 중이집트인 멤피스 문명, 하이집트인 카이로 문명까지 해서 쫙 문명이 펼쳐집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기원전 7500년, 지금부터 만년 정도에 이 아나톨리아 고원의 차탈 회위크라고 하는 그 인류의 그 유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도시 문명이 일어난 것은 우르라는 지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성경의 갈대 우르르 나오는 곳인데요. 옆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생가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해 가지고서 중동을 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마침 200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이라크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공중에 나는 건 다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이라크가 하수시 이제 냄새 나는 그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요르단의 암만에서 출발해갖고 19시간을 갑니다. 1000km. 그래서 바그다드에 도착해서 500km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는 우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후세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세인은 자기가 현세의 느부갓네살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이라크 사람들은 후세인을 왕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황제로 부르는 제2의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justify 해야 되니까 옛날에 그 다 복원시켜 놨어요. 그 저게 이제 그 위가 지붕이 없어서 걸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방이 자그마치 32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 안에 하수구 시설까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겁니다. 그 아비 데라가 엄청 그 이제 부자였는데 지금은 사막화가 됐지만 4200년 전에 이 지역은 초원지대였습니다. 씨만 뿌리면 이제 생산하니까 굉장히 농업 생산이 많았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난나, 달의 신을 섬겼어요. 지구라트는 저기 지금 포골이 되어 있는데 저에 올라가 보면은 달의 신한테 막 그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증거물이 있어요. 목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데라가 목각 장사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 사이는 완전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쨌거나 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끌고 니느웨 그 유프라데스를 건너서 강을 건넌 사람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죠. 하란에 도착했다가 하란에서 세게 뭘 헤브론에 왔다가 헤브론에서 이집트 고센 지역 카이로를 한 삼각주 지역이 돼요. 다시 헤브론에 동착하는 이 장관 이 지역을 교통수단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녔는지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 도시 문명이 시작돼갖고 이게 그 소아시를 거나서 이제 예수 시대 전후를 해갖고서 종료가 됩니다. 도시 문명이. 또 다른 그 시대가 열리는데요. 그게 로마 문명이죠. 로마는 우리가 아는 카이사르에 의해갖고 유럽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군주둔지를 쫙 만들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유럽의 모든 도시가 돼서 약 960개로 기록이 나옵니다. 군단만 33개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오늘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는데 모든 도로를 이 군장비를 날려야 되니까 도로를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를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뚫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8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175년에 신학자는 알랭드 릴이 All roads to Rome 모든 도로는 로마를 통한다는 처음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막이로 되어 있는 이 도시들이 결국은 유럽 문명의 그 근간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그 당시 몇 개의 도시를 이제 그 살펴보면은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로마가 있고요. 밀라노가 있고요. 그 론디늄, 런던이 있고 이쪽 발카반데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는 사람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의 친한 친구한테 맡겼거든요. 이 지역을 관할하라. 자기 아내 이름으로 데살로니카를 매겼던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 콘스탄티노플이 있고요. 에페소스, 에베소도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안디옥,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던 이 지역들이 쭉 있었던 것이 로마 시대였는데요. 결정적으로 로마의 그 판도를 바꾼 것은 밀비안 전투죠. 티베르강 있는 이 다리에서 그 당시 양대 세력이 대전투를 벌입니다. 막센티우스하고 그 콘스탄티누스 군단이 대전장을 보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죽었어요. 그런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황금 십자가 있는 환상을 보고 또 꿈에 너의 그 여러 그 병사들한테 키로 알파 오메가를 새겨라. 그런데 놀랍게도 막센티우스를 완전히 박살내고서 자기가 승리합니다. 로마를 완전히 콘스탄티누스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네로에서 그냥 사자밥을 되게 했던 기독교도들이었는데 이게 자기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콘스탄티누스는 당연히 기독교 믿어도 좋다 선언합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하니까 기독교도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새로운 활개를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325년경에 로마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도의 분포도인데요.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이른바 안토니우스 역병이 일어납니다. 천연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한 20%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저기 두려워하고 길바닥에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밤에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다 치워주고 또 다 장사 치러주거든요. 180년 끝나고 나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누가 했냐? 기독교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종교가 있냐? 나도 믿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314년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침공을 했으니까 쫙 퍼져나왔어요. 이것이 점점 퍼져나와서 로마의 군 주둔지에 점호 퍼져서 600년에는 지금 파란색으로까지 펼쳐나가더니만 1000년 되더니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쫙 퍼져나왔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선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로마 문명이 퍼져나가면서 기독교는 이제 전 유럽의 종교가 됐고요. 말은 자연히 라틴어가 되는 거죠.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는 뭐냐? 농업입니다. 교역이 좀 있었지만 1760년 이전에 산업의 먹거리는 농업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대항해 시대입니다. 1498년에 저희 지도에 나와 있는 조그만 그 나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이제 주목을 해보게 되는데요. 포르투갈 위는 프랑스고요. 그 오른쪽에는 스페인입니다. 포르투갈도 세고 프랑스 세니까 스페인도 세고 프랑스 세니까 포르투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 길은 바다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다 죽는다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1415년에 엔히크라고 하는 이 왕자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바다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서 북아프리카 세우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1492년에 스페인이 이 바다를 항해하는 항로를 개척하거든요. 1498년에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리스본에 있는 제로니모 수도원 지하 교회 모입니다. 전 지도자들이 밤새 울고 통곡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눈이 벌게 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 쪽은 못 가고요. 아프리카를 남단을 돌아가지고 바돌로메 디아스가 하여튼 희망몰로 인도 항로까지 발견해내는 거죠. 행운이죠. 행운이고 또 다른 식으로 하면 이제 은혜를 베푼 거죠. 1500년에 카보라레라는 항해사가 이거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서 뭐 바다를 막 헤매는데 갑자기 어느 우프페인 그 항구 같은 데가 들어갔어요. 1월 달이었나 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야 이게 1월의 강이다. 포르투갈 말로 리오데자네이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브라질을 이제 얻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얻었죠. 나머지 식민지 다 얻어버렸죠. 그 뭐 완전히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자원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또 동원해 갖고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자원 가져오고 또 시장이 되니까 뭐 기독교 퍼뜨리고 포르투갈로 퍼뜨리는 것은 뭐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 본격적으로 나선 사람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도 나서려고 해서 나선 건 아니죠. 이태리의 제노아 출신의 뱅커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정문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야, 인도 가면 돈이 생기지 않느냐? 1492년에 새로 그 나라를 세운 에스파냐에 갔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하고 아라곤의 이 페르난도가 정략 결혼하죠. 그래서 두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선언하고 배를 주면 황금을 갖다 드리겠다. 무슨 근거로 네가 그걸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 네덜란드 루벵이라는 도시 가서 피엘라이가 그린 지도를 봤는데 바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인도 가면은 돈이 많다고 하니까 다 갖다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그 무어인들이 800년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에스파냐를. 근데 이거를 이제 레콩기시타 국토 회복 운동을 해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완전히 몰아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독립운동하다가 이 쓸데없는 인간들이 있지 않느냐. 이 인간에다 주자. 그 콜럼버스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나와가지고서 희망차게 1492년에 파로상을 떠나서 망망 지브롤타를 지나고 망망대해왔는데 말이 그렇지. 3, 4개월 가니까 물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선원들은 반란 일으키고 다 죽이겠다고 외치고 콜럼버스는 죽을지 했는데 갑자기
육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 산살바도르, 오 하나님. 그게 이제 지금 중미에 있는 그 산살바도르 시민인데요. 네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은 탐험하다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페인이 군대를 끌고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있는 저 전 지역에 스페인어를 심고 카드를 심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를 이제 캐와가지고서 너무 키우는 바람에 가계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부족한 현지인들하고 결혼시켜서 메시티조가 만들어진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싸움에서 두 나라가 남아있어요. 하나가 프랑스죠. 프랑스도 저 식민지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다 정확히는 갈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에다가 공략을 합니다. 블라시가 또 그 식민지리학을 또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쫙 점령을 해가지고 불호를 심습니다. 프랑스에 뛰는 그 유명한 그 운동선수 되게 불호라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훈련을 시켰고 그 사람들한테 불호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하고 영국은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최종 이 승자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215년부터 500년간 사람 다스리는 기술을 연구했던 나라잖아요. 얼마나 많이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 죽어나고 왕까지 죽인 나라니까. 그런데 1700년대 와서 모든 권력을 민간인한테 넘겨버리잖아요. 왕은 뒤에만 있고요. 내각제로 바꿔버립니다. 사람 다스린 기술이 핵심은 뭐냐? 화이부동입니다. 화이부동. 너희들하고는 교류만 하고 잘 지낸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고유성은 인정해주겠다. 문화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할 테니까 잘 지내자.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는 영화라는 말도 있고 또 나라 다스린 기술도 있고 법률도 있고 문화도 있으니까 쓸데면 써라. 좋잖아요. 자기들 인정해주고 다 좋은 거니까. 오늘날의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영국 연방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배척이 됐어요. 오히려 영국 왕이 떠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중전이라든가 지상전을 하는 게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영국이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넬슨이라는 자죠. 1800년 초에 스페인의 부족함대하고 나폴레옹이 힘을 합쳐서 영국을 박살내자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남단에 트라팔가라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점령을 가려고 그러는데 넬슨이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합니다. 선제 공격이죠. 기습 공격. 미리 가가지고서 완전 육탄전에서 가미가제 역식으로 쳐들어가지고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넬슨은.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르 광장의 꼭대기에 그 넬슨 동상이 있죠. 넬슨이라는 사람 때문에 영국은 완전히 바다를 장악해버립니다. 1800년대 모든 바다는 영국 허가를 받지 않은 단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에 또 하나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인입니다. 1800년대 중간쯤에서 갑자기 젊은 여인한테 왕권이 물려졌네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어떻게 대영국을 다스립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파고 부러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달라. 64년간의 성경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사랑했던 연애 결혼한 사람인데 알버트라는 그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20년간 버킹감궁에서 투박해 있으면서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간섭을 안 하니까 머리 좋은 그 막녀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1921년에는 전 지구 면적의 26.4%의 유니언잭을 꽂는 영국 깃발을 꽂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영국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영어는 자연적으로 보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 끌어와서 노동력 공급받죠. 자원도 가져와서 물건 생산해줘.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딱 된 거예요. 더군다나 1760년에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 버리니까 기계 기술 이런 혁명들이 나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외용 때도 팔아요. 식민지란 말을 요새 안 씁니다. 해외용 때 팔으니까 영국은 나날이 부강해지면서 어느 나라나 다 이 지구상에 유니언잭 영국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이런 영예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인과응보가 있는 것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죠. 해외에 나가서 교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싸우는 바람에 나가지 못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왜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칼뱅이 또 하고 찌빙글리가 해서 개신교들이 막 믿겠다고 외치는데 카톨릭은 거부했어요. 거부하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1618년부터 48년, 30년간 종교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2400만 명이었는데요.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느냐? 8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죽이고 더 많아요.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버틸 수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소도시로 바뀝니다. 말이 자유제국 도시지 독일이라는 나라는 100년간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비스마르크가 출연해서 다시 통일하는데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존재하려면 해양지향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력갱생, 내수, 웃기는 얘기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내수를 하는 거죠. 내수한 나라들은 몇 나라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망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1945년 그 이 세계 2차 대 끝날 때 도시 문명 어떻게 되느냐? 간단 명료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 다섯 나라가 바다로 완전히 장악해갖고 항구 도시를 만들었고 항구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도시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주체성은 없는 거예요. 이 다섯 나라가 전 세계 도시 문명을 좌우합니다. 비옥한 철수달 지역 로마 제국 다섯 개 나라가 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갑자기 1945년 이후에 바뀝니다. 답사나 여행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1800년대는 이 다섯 나라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 나라 허락받지 않으면 세계에 못했습니다. 1914년부터 45년까지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전쟁 나서 죽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세계여행 할 수 있는 1950년 이후가 가능했어요. 저는 운 좋게도 1987년부터 여행을 다녀갔고 다른 나라에 허가받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제까지 하고 다른 또 다른 문명이 과연 있느냐? 제레드 다이먼드는 1760년까지 밖에 설명 못합니다. 있습니다. 1760년 이후에는 새로운 도시 문명이 일어나는데요. 그 도시 문명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문명이 일어납니다. 1760년부터 1840년까지 기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대량, 작업자족 형태가 아니라 판매를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1870년대 전기가 개발이 되면서 1870년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기술혁명이 일어나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산업이 확 죽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미국에서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납니다. 2015년에서는 크라우즈 슈와비 얘기하듯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AI 혁명 시대가 되는데요. 이 산업혁명을 오라탄 국가들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200개 나라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몇 개 나라만 국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 나라의 특징이 뭐냐?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중소의 대도시에서 대도시의 초도시로 모입니다. 그래서 30만 명 이상을 유엔 하비타트에서는 메트로폴리스로 정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934개의 3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있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지금 대도시에 몰고 산다. 우리나라도 그 성향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대도시 좋아합니다. 지금 서울 주변에 퍼져나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 현상이죠. 가장 정점이 있는 그 도시가 어디냐? 뉴욕이죠. 뉴욕에 가서 그 영어 말고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국말로 가능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왜? 뉴욕 메트로폴리탄 인구가 2천만 명인데요. 쓰인 언어가 몇 개냐? 800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어, 한글이 다른 걸 쓰면 갑자기 쳐다보잖아요. 아직 폐쇄된 국가입니다.
그냥 여행 그냥 관광 여행 정도 다니지 가서 문명이라든 문화 같은 것을 이렇게 접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섬나라거든요. 삼면이 바다고 북한은 딱 맞게 있으니까 섬나라니까 섬나라의 특성입니다. 갑자기 이게 문명화가 돼가지고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는 예, 이 다민족 국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800개 언어가 쓰이는 그 도시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민족 도시죠. 이런 도시에서는 자연적으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최고 가지고서 여기서 기술을 발휘해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국이 왜 살아남느냐? 쓸만한 쓸모있는 사람들을 왕창 끌어들여가지고서 그 능력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만 406명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제 지금 그 이 도시 문명은 완전히 산업혁명 시대니까 전혀 다른 문명입니다. 말. 말은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4200년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말이 그 세계어가 되는데 세계어를 링구아 프랑카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공통으로 쓰는 말인데요. 첫째는 세머입니다. 세머는 아브람 때도 이 아브람 그 세머, 아브람 아람을 썼다고 기록이 나오대요. 예수님께서도 아람을 쓰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비옥한 초스다 지역에 문명이 있었을 때 공통 링과 프랑카는 예, 세머였는데요. 아람을 썼던 지역이 저렇게 나오죠. 레반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중동 지역의 일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썼던 것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 라틴어가 일반화가 되기까지 지역 언어들이 많았었는데 에, 라틴 제국이 만들어져서 라틴어하고 코이네 그리스어. 코이네 그리스어는 알렉산더가 썼던 그 그리스어인데요. 동방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버렸죠. 원래 기독교가 동방으로 진출해 나갈 뻔했었는데 막혀버렸습니다. 서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에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라틴어가 이제 고급 언어였고 이 지배층들이 썼던 언어였기 때문에 이게 밑에 있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루마니아 같은 데는 지방 언어였거든요. 이 지방 언어가 독자적인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언어 체계는 이 라틴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라틴어를 말하는 세계, 로마노폰이라고 해서 지금 그 포르투갈어가 전 세계 한 2억 한 5천, 프랑스어는 2억 8천, 스페인은 5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노폰을 쓰는 그 전 세계 인구들이 지금 한 1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 자체는 라틴어에서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300년부터 1600년까지 1300년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주요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나 최종 그 승자는 영국이었고 영국에서는 영어였죠. 영어는 현재 전 세계에서 137개 국가에서 법률상 공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영어를 안 쓰느냐? 영어를 안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으로 전 세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어를 우리가 특별히 한다 그건 아니고요. 글로벌 활동을 하려면 영어는 그냥 한글 배우듯이 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가 없어요.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만이 내가 세계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은 그냥 한글 하듯이 영어를 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는 우습게도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도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언어는 세머, 라틴어, 영어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걸 왜 틀어놨냐? 창세기 11장에 1563년에 피터가 쓴 바벨탑이라는 그림인데요.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말을 흐트려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현재 세계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언어는 중국어인데 중국어는 동남아 정도 퍼져 있고 세계 언어로 돼 있지 못합니다. 한글은 얼마가 되느냐? 한글은 모국어 수준으로 8천만 명이 쓰기 때문에 전 세계 15번째 언어가 되고요. 화자수, 제2언어까지는 24위 언어가 됩니다. K컬처 때문에 옛날에는 무력으로 언어를 썼는데 요새는 문화, 경제력으로 나가서 우리나라가 세계어가 될 수 있는 준세계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먹거리가 이제 이 핵심인데요. 제가 이제 이 산업을 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문헌을 가지고서 21개 산업을 정했습니다. 이니셜을 따서 저기 보면 아세케미, MDT, ABFD, RSM, BFC. A는 뭐냐? 오토모빌이죠. S는 shipbuilding, E는 electronics. 그래서 산업을 좀 끄트머리는 B는 바이오, 푸드는 푸드, C는 컬처. 그래서 21개 산업에서 33개 품목을 가지고서 제가 샅샅이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은. 산업 부문에서 말이죠.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무슨 그런 그 말 같죠?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현대기아, 전 세계 어디가 하나 현대기아차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가 뭐 구닥다리,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패셔너블한 차를 만들어냅니다. 전기차라든가 그 모양도 좋고 안에 내부 구조도 최신식으로 만들어내갖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자동차 산업에 매달립니다. 또 조선업,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세계 1위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다에 쓰는 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절대 못합니다. 바다 오면 반드시 청정원료 써야 되는데 배터리 청정원료 써야 돼요. 자동차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배에 써야 되는데 이 청정 그 배터리 화석원료 저기 이 청정원료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시한 그 배들은 수주를 못 받고요. 하도 비싼 차 비싼 배를 만들다라고 해서 3년치가 지금 그 밀려 있다고 합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국가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기 있는 몇 개 회사가 대표적인 그 조선사인데요. 또 하나 가전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답사단에 보면은 코리아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삼성하고 LG가 나라 이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LG하고 삼성 제품 밑에 코리아는 말이 없어요. LG가 삼성에서 그러니까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냐? 아니, 그 삼성 아니, 아 삼성 국가에서 왔냐고? LG 국가에서 왔냐고? 나 이런 그 딱한 노릇이 있습니까? 가전 제품 삼성 LG가 전 세계를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는 게 추운 한대 지역에서 냉장고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지화를 시켜가지고서 최첨단 그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서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가 또 제가 놀란 것이 이 전자산업이죠. 그 TSMC, 예, 대만 거는 로고를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안 집었는데 1등이 TSMC죠. 창이라고 하는 버클리 출신 90대 할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없었다면 대만은 벌써 어떻게 됐었을 겁니다. 대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자산업을 거기서 세계 최고니까.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거의 톱 수준이죠. 이 전자산업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없어버리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전자산업도 세계 탑 수준이고요. 그 이 에너지가 중요하잖아요. 에너지. 에너지 역시 그 원자력입니다. 우리나라 다섯 번째 원자력 생산 국가인데 프랑스는 70%가 원자력입니다. 최고 선진.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걸 반대했거든요. 원자력.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속국이 돼 있잖아요. 천연가스 공급하지 못하면 산업이 멈춰버립니다. 그 원자력을 배척하는 이런 상태의 내용은 너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잘못 이용하면 가장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지금은 AI 시대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1956년에 다트무스 대학에서 처음에 AI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쭉 발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강력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수십억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미리 다 공부를 시키면은 이자가 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답을 내놓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철학자들이 고안을 냈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가지고서 사고를 할 수 없는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를 몰라갖고서는 2024년 이후에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로봇입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로봇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로자 만 명당 몇 대를 쓰느냐. 이게 로봇 덴시티라는 개념인데요. 산업 분야에서는 거의 다 지금 로봇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형만 휴머노이드, 또 손발 부러졌을 때 웨어러블 로봇, 뭐 수없이 테슬라의 밀런 머스크는 일상 그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만약에 만들어놓으면 일자리 다 날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그 기업체가 싱가포르에 전기차 생산하거든요. 노동도 할 필요 없습니다. 로봇가 다 해요, 로봇가. 시종일 걸 다. 그것도 몇 대 로봇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 로봇 밀도가 어느 정도냐, 왜 제가 이렇게 장황히 설명하느냐, 우리나라가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141이거든요. 만 명당 141인데 우리나라는 1000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10명당 한 대가 로봇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보는 로봇은 그건 이제 조적지혈이고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금 로봇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2등이 싱가포르인데 6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완전히 로봇에서 AI가 지배하는 그런 산업 시대가 될 것이다. 난 이거를 좀 그 정치하는 사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선진 3개 강국인데 종교는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종교는 최고가 기독교인데요. 50% 이상 국가가 전 세계 118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7.6%밖에 안 됩니다. 10%에서 50%는 31개 국가가 되니까 전 세계에서 149개 국가가 최소한도 제1종교가 기독교라는 나라인 거죠. 이게 잘 아다시피 1054년에 동서양 그 기독교가 분류되고 개신교 운동을 해서 카톨릭하고 개신교도 분류가 되죠. 카톨릭은 요 중추지 지역이 있습니다. 무슬림은 53개국에서 지금 그 제일 종교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무슬림도 조상이 아브라함이고요. 이 기독교도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 종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도까지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31.2%고요. 무슬림이 25%에서 합치면 56%가 결국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종교다. 그 4200년 전에 야훼께서 불러내갖고 셀 수 없이 많은 이 자식을 주겠다. 자료로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56%가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종교가 힌두교죠. 힌두교가 생긴 것은 4000년 전입니다. 힌두의 힌두는 신트, 큰 강, 그 인더스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더 사람들의 최대 소원이 뭐냐? 돈 벌면 힌두 사원을 세우는 게 최대 소원입니다. 전 세계에 터진 힌두 사원이 몇 개냐? 200만 개가 있습니다. 인도에만 70만 개가 있습니다. 만물교죠. 다 섬기는 다신교가 만물교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가 불교인데요. 인도와 아쇼카가 이걸 일반화시켰지만 실제는 현재로서는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는 대승불교, 상자불교, 밀교 세 가지로 나뉘는데 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많은 신조는 결국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렇게 네 개가 지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실증적 여러 자료 가지고서도 말 먹거리 종교 가지고서 도시라든가 문화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말 먹거리 종교는 아주 쓸모있는 그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또 경제상위국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은 이제 1인당 소득 가지고 하는 거, 구매력 소득 갖고 하는 경우, 또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는 방법, 또 파키스탄의 경제학자인 마부크 울 하크가 개발한 HD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문해율이라든가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수명 회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 떠나가지고서 어쨌든 잘 사는 건 이제 1인당 소득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 산업 가운데서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가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가 이걸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가는 걸 랭킹을 따져봤을 때 4개 이상 갖고 있는 나라, 4개 이상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6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3등입니다. 그런 말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제일 먼저 조선, 세계 1등입니다. 그다음에 로봇 밀도, 병상수, 그리고 가전제품. 맨 마지막에 이제 이 TV 세트 판매인데 TV 세트가 가전제품이냐? 아닙니다. 가전제품으로 분류가 안 되고 별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1등이 5개나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29개, 33개인데 29개인데 세계 1위가 15개이고요. 중국이 28개고 세계 1위가 10개나 있어요. 일본은 똑같이 24개인데 1등이 없어요. 금메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이 있고요. 쭉 영국이 10번째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왜 이렇게 영국이 후져버렸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산업 분면에서 볼 때 명실상부한 세계 3위 국가다. 이거를 이제 제가 지도를 다 그려봤어요.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지도를 그려봤더니 저 지도에서 나타나시 북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동양에서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산유국이 한두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37개 상위국 가운데 톱 수준에 올라와 있는 나라입니다. 자료로 다 증명이 됩니다. 이 나라들이 그럼 말은 뭐고 종교는 뭐고 먹거리는 뭐냐? 말은 영어입니다. 종교, 기독교입니다. 37개 나라 가운데서 29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무슬림까지 합친 35개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대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 종교를 믿는 민족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 가지고 조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마을 먹거리 종교 가지고서 저희들은 얼마든지 문명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한번 제가 해봤어요.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최근에 내국인이 5천만 명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국인만 따져서는 안 되죠. 외국인들 180만이 와 있으니까 한 5,2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국가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말, 영어가 줄이고요. 불어, 독어, 자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종교 끝머리 보면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일본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신도하고 불교가 70% 갖게 되는데 독특합니다. 550년경에 백제를 통해서 일본의 불교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 당시 귀신을 섬기는 신도가 있었어요. 신도가 있었는데 안 버렸습니다. 카미. 카미하고 불교가 같이 공존해가지고서 카미 사원에서 불교 예식을 하고 불교 절에서 카미 예식을 하고 공존합니다. 이걸 갖다 독특하게 신불스팝, 신부주 슈거라는 것이 일본에 공존합니다. 그 목사님 댁에 가보면은 정원에 그 불상이 있고요. 안방에 다른 그 신도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서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어떻게 일신을 섬기는 목사님이 집이 있느냐? 다 잘 살아야죠. 다 잘 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잘 살아, 일본은.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7.6%인데 잘 삽니다. 저는 그래서 15.5% 불교인데 합치면 43.1%인데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잘 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을 봤을 때 미국은 8만 불이 제일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독일은 5만 불.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영국 프랑스는 4만 불. 한국, 일본, 이탈리아는 3만 불. 우리나라가
금방 영국 프랑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그 소신입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단합하면 우리나라도 곧바로 5만 불에 올라갈 수 있다. 왜? 70년간에 올라왔잖아요. 다른 나라는 300년 걸렸는데. 그 다음에 노벨상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조금 좀 면이 안 쓰더군요. 우리나라는 평화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종류도 다양해요. 20개 이상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R&D를 집중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과학국가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자, 그러면 말, 먹거리, 종교. 이 세 가지 가지고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설명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도시를 알게 되면 세계를 알게 되고 도시를 아는 방법은 말, 먹거리, 종교로 할 수 있다. 지리, 역사, 경제문화를 디테일하게 살필 수가 있다. 그리고 땅과 함께 사람이 살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런 총체적 생활관을 갖고서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저는 네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글로벌 시민을 지향해야 된다. 한국에서만 활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 활동하더라도 내가 글로벌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세계 3위 국가의 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한글을 세계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 가운데서 유일하게 맞는 사람이 있는 언어가 한글입니다. 한글은 이 디지털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찾다가 공인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은 세계화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이 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3강 선진국으로 나가야 된다. 산업 부문이 그랬듯이 모든 분야가 똑같이 나가야 된다. 그 바탕에는 종교적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헌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 먹거리, 종교의 핵심은 결국 사랑과 헌신이라는 기독교 정신. 전 세계 도시 문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시편 33편에 말씀을 하셨듯이 야훼가 도시 문명을 주관하고 있고 그 큰 그 축복의 물줄기가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옵니다. 지리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이 연구와 이 결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우리 집사님께 잠깐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병호 교수님. 예. 60. 그럼 왜 더 한 230개국쯤 되는데 그 외 나라는 별로 중요치가 않았었나 보죠?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나라 많이 다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그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핵심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돈이 없어서 못 다녔습니다. 한 나라 가는데 말이죠. 보름 내지 한 달 가면은 최소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60개국이면은 산술 따위 6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대학 선생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봉급 받아서 절축했다고 털어갖고 가니까 34년이 걸렸어요. 근데 도시를 연구하는데 제가 60여 개국 갔다 온 거로 해서 뭐 그럭저럭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너무 귀한 강연. 너무 정말 말을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를 실증적으로 다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우리 권영희 집사님께서 각 도시를 설명하고 강의하시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뿌려주셔서 이렇게 구독자를 더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강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네, 이상으로 예담 교양과정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